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입니다. 전재욱 씨가 운영하던 동우대는 재작년 부실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이런 분들에게는 학교가 교육의 전당이 아니고 돈벌이의 장소, 즉 시장이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말하자면은 끌고 나갈 꿈나무가 아니고 돈벌이의 수단인 제품이나 상품으로 간주되는. 국세청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기업인들의 탈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에 전성용 씨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분석하고 검토하고 이런 정도고 그게 이제 대상 선정되는지 아닌지 그런 얘기를 회상 못하죠.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제 인생이었거든요. 무조건 그냥 없으면 안 된대요. 없으면 그런 얘기 봐요. 끄면 안 된대요. 지금 더 해야 된대. 일요일에 한 놀이공원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자 관람객들의 눈이 볼거리를 향합니다. 그러나 적지 않은 아이들은 공연보다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. 잠시 앉아서 쉴 때도, 심지어 걸으면서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. 아이가 한참 스마트폰을 써도 제지를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. 한 시간? 근데 지금 한 시간도 안 하는데, 그걸로 안 하는데. 몇 살 정도 된 거죠? 여섯 살이요. 예? 여섯 살. 여섯 살.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? 네 살? 아빠 등에 업혀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. 집에서는 뭐 다른 거 장난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. 이렇게 나와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. 이런 데 나와서는 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면 좀.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 가운데에도 아이들에게 무심코 스마트폰을 건네주셨던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. 별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말입니다. 그러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아이에게 해롭습니다. 특히 아이들의 뇌 발달과 성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제 겨우 생후 23개월밖에 안 됐지만 수호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제어가 안 됩니다. 단순히 우는 거와 얼로 울고 고집 피우고 넘어가니까 이 아이가 많이 울고 많이 고집 피우면 이 아이가 좀 안 좋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또 스마트폰을 주죠. 밥 먹을 때도 줘야 되고. 스마트폰을 뺏으려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. 휴대폰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뺏었어요. 뺏어서 가방에 넣었는데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랑 밖에 나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막 울다가 토해버리더라고요. 취재진이 있는 동안에도 수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.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엄마에게 떼를 썼습니다. 엄마가 그림책으로 달래면서 스마트폰에 손을 댔습니다. 아이는 짜증 섞인 울음을 터뜨립니다. 엄마 문자 한 번만 보내줘. 엄마 문자 한 번만 보내줘. 엄마 여보세요 한 번만 할게. 수자? 엄마.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스마트폰만 바라봅니다. 아이가 기분 나쁘면은 그 휴대폰을 던지는 거예요. 그렇게 몇 번 던지다가 이렇게 저기 협탁에 맞아서 액정이 다 깨졌어요. 엄마는 아이에게 무심코 스마트폰을 줬던 것을 깊게 후회하고 있습니다. 타 지역에 이동을 할 때 차에서 많이 울어요.
그러면 스마트폰을 지어주면 안 울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